다음 코너는요, 네. 이번에는 이런 제품 어때요? 라는 코너입니다.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어떤 상품을 소개할까요? 어떤 상품일까요? 기대되십니까? 우리 저기 연합회님이 별풍선 20개 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댓글이 안 올라옵니다. 네. 별풍선 쏘고 파산하셨나봐. 오늘 떡볶이 판넌 다 쓴 거 아닙니까? 별풍선에? 아, 농담이죠. 다음은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되게 귀여운 제품이에요. 짜잔, 이겁니다. 약간 포켓몬처럼 생긴, 아니, 포켓몬이 아니고 뭐죠? 이거 무슨, 뭐죠? 핑맨 같이 생긴 약간 이상한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마이크 배경소음 조절기라고 하는 윈드 블로커라는 제품입니다. 윈드 블로커라는 제품이고요. 패크맨 같이, 패크맨. 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패크맨, 네. 스마트폰을 통화할 때 보면 늘 조용한 데서 통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전화하다 보면 소음이 많은 곳에서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곳에서는 그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기도 하고 막 바짝 붙이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여기는 윈드 블로커라는 제품은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이런 잡음을 없애도록 만드는 마이크에 바람막이를 다는 것처럼 만든 제품이에요. 깔끔한 통화를 원한다면 윈드 블로커라는 제품을 추천한다는 거죠. 작은 발포 고무 재질 제품이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마이크를 덮으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방송 같은 데 가보면 카메라의 마이크에 스펀지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소음을 줄여주는, 예, 그 소음을 제거해주는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스마트폰에다 마이크를 달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의 마이크 부분에다가 아까 그요 부분을 여기 홈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마이크 부분에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찝어주면 언제나 소음이 눈에 띄게 감소되는 통화 속에 깨끗하게 통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는 화면만 제품만 캡처했는데 약간 열쇠고리처럼 고리가 달려 있어서 필요할 때만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딱 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소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윈드 블로커는 필요할 때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때는 뗄수 있는 아주 탈착 가능한 제품이고요. 현재 14.95달러에 시판 중입니다. 색상은 검은색, 회색, 귤색이 있답니다. 저도 이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14.95달러면 얼마 정도죠? 한 15,000원? 네. 아주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방송 끝나고 한번 사볼까요? 생각 중이에요. 저도 전화통화 많이 해서. 와,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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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나 대박! 대박!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100개입니다. 와우! 대박! 대박! 최고! 연합회님,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연락하시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감사합니다. 평소 1년간 내내 받은 별풍선보다 오늘 받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오늘 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오늘 웬일이래,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 대단하다, 진짜. 대박. 별풍선 100개 받은 BJ 나밖에 없어. 코테라 TV에서는. 대박.